난 자취해서 괜찮아. 남의 집은 부모님 없고 조부모님 없대? 방역 미국에 없어요. 우리 집도 아래 집에 방역 안 왔잖아. 확진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셧다운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 불필요한 거에 굳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 소담님 웬일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 친구들끼리 절교한 사람 진짜 많은 거 알아? 여기 봐봐 소담님도 그러잖아. 코로나 때문에 싸웠다고 친구가 꽃 보러 가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기 싫다고 했더니 저한테 지금 코로나 거의 다 잡혀가는데 유난 떨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 코로나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안 죽는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들은 원래 아팠던 사람들이고 한국은 검사도 격리 조치도 빠르니까 괜찮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소담님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DM 와서 왔던 친구들도 몇 명 있어. 답답하다고 의료진들 이런 분들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꼭 지금 나가야겠냐고 말한 친구한테 그 친구가 답장으로 나는 별로 뭐 그런 생각 안 든데 막 이랬다는 친구들도 있는 거야. 저 보건소 공무원인데 선별진료소 돌아가면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때는 거의 밤새다시피 근무해요. 얼른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 내가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 바이러스 이제 거의 다 잡혔는데 유난 떨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이러스가 거의 잡혔다고? 거의 다 잡혔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거의 다 잡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 미국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미국 사람들 이 생각이랑 똑같은 거야. 이 몇몇의 사람들이 봐봐 미국도 한국에서 뭐 중국에서 막 이렇게 난리 났을 때 진짜 무슨 강 건너 불 보듯이 봤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한테 터지니까 어때? 난리가 났지. 근데 지금 한국이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난리래. 이탈리아 스페인 난리래. 근데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잖아. 그게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면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이 나온대요. 한국은 수도권이 뉴욕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쿠오모 주지사의 브리핑에서 내가 되게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지금 이 병, 이 전염병의 특수성상 남의 동네 불이라고 생각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 불똥이 반드시 돌아오는 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랬잖아. 미국도 그랬잖아. 한국에서 중국에서 남의 동네 불인 줄 알았어. 강 건너 바다 건너 불인 줄 알았지. 근데 그 불씨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기 떨어졌잖아. 근데 지금 한국에서 종식됐어? 바이러스 종식 안 됐어. 아직도 지금 여기 보여? 이제 미국은 50만 명이에요. 그래서 하늘길 다 문 닫을 거야? 정말로 모든 나라가 진짜 다 락다운하고 하늘길 다 문 닫고 앞으로 우리는 향후 몇 년 동안 백신 나올 때까지 우리는 외국인 안 받겠다. 진짜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손잡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종식이라는 게 없어. 그 어떤 나라에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어제도 인스타스토리에 올렸거든. 사우스코리아 27명 확진자 뉴케이스 27명 됐다고 박수 쳤어.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그 말이 이제는 우린 끝난 일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그 친구가 그랬다며 우리는 안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이거 굉장한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정말 건강했던 사람 뭐 그냥 30대 중반에 일반 아무 병이 없었던 사람이 사망을 하기도 했고 뭐 10대도 나왔죠? 진짜 이거는 모르는 거야. 소담님 아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다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이제 다 잡혀가는데 오바 유난 떨지 말라고 했다며. 잡혀가긴 뭘 잡혀가? 어? 제정신이야? 기억 안 나? 신천지 기억 안 나? 잊었어? 이거 번지는 거 순간이야. 잊지 말라니까. 또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세계가 다 잠잠해진다고 해도 언제 또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제 뭐 계속 락다운을 할 수 없겠지. 계속 셧다운을 할 수는 없겠지. 결국에 우리는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다시는 옛날 같은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했잖아. 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서로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일상이 되는 그렇게 돌아가겠지. 근데 아직 지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끝나? 한국이 끝나면 다인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거를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야. 아니면 누가 백신을 가지고 오고 치료제를 갖고 오던가. 그거 없잖아. 근데 어떻게 종식이 될 수가 있어? 지금 여러분 확진자 뭐 지금 미국에서 엄청 나오고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뭐 남미나 이런 데서는 확진자가 안 나와서 결국 안 나오는 걸까? 검사를 못해서 지금 숫자가 안 보이는 나라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셧다운 하지 않았잖아.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국가처럼 왜 그러냐 초기에
확진자가 나오고 검사 되게 많이 빨리 다 진행하고 격리하고 동선 추적. 여기 미국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방역. 미국에 없어요. 우리 집도 아랫집에 방역 안 왔잖아. 확진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금 시스템이 정착이 안 돼 있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막 일파만파 너무 오랫동안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 그렇진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셧다운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어?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되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이 셧다운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 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셧다운을 안 했단 말이야. 미국이나 유럽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셧다운을 한 거고 지금 당장 뭐 테스트기도 뭐 의료 장비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미친 듯이 막 숫자가 나오니까 아파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예 다 집에 가두는 거잖아.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 그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스타벅스 나가서 투고로라도 스타벅스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배달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출퇴근해서 월급 받을 물론 이제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지만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경제는 예전보다 더 성장해서 여러분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돈 벌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지금 그래도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 월급은 다 받잖아요. 여기 봐봐 미국은 뭐 에센셜 월커 아니면은 돈도 못 벌잖아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잖아. 그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 뭐 아프니까 나는 안 아파 기저질환 없어 나는 젊어서 괜찮아? 뭐 너는 뭐 그냥 세상에 그냥 나왔니? 어? 너 무슨 미생물이야? 아무도 너를 만들어주지 뭐 정자와 난자 없이도 그냥 뭐 어디 뭐 물 같은 데서 뭐 미생물이냐고. 미안 문과라서 내가 더 디테일하게 말을 못하겠는데 어? 어떻게 그렇게 너 혼자서 그렇게 생성됐어? 너 부모님 없고 조부모님 안 계시니? 응? 어 난 자취해서 괜찮아. 남의 집은 부모님 없고 조부모님 없대? 응? 내가 뭐 아예 나가지 마세요 왜 나가세요 라는 말은 할 수 없어. 왜냐? 셧다운 안 했잖아. 뭐 정부에서 아예 뭐 셧다운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게 뒀잖아. 그러니까 나갔다가 놀았으면 개념 없이 놀지 말란 말이야. 나가면 마스크 쓰고 뭐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뭐 그런 사람들 내가 매도한 건 아니지.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뭐 어떡해. 당연히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조심해야지. 불필요한 거에 굳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맞지 않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발끈해가지고 부들부들하고 그냥 차라리 조용히라도 있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라도 가져. 이거에 너네들이 괜히 막 부들부들하면서 막 시팔저팔 나한테 하면서 나 그런 댓글도 있었어. 뭐라더라? 언니 그때 그 영상 보고 자기는 잘 나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는 뭐 출퇴근만 하는 사람인데 언니 그 영상 보고 너무 무서웠대. 언니 만나면 언니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웠대. 뭘 만날 일이 있니? 너 뭐 뉴욕에서 출퇴근해? 뉴욕 사는 거 아니잖아. 한국이잖아. 뉴욕 살면 출퇴근할 일도 없겠지. 그리고 뭐 내가 너한테 뭐라고 너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자가격리 해야 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 밖에 나가서 기어나가가지고 노는 거 욕하고 왜 찔리는 거야? 그리고 뭐 나를 만나면 내가 널 왜 때려? 내가 무슨 폭력배니? 내가 폭력배냐고. 내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링이야?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너를 막 이렇게 때려? 아니잖아.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오히려 더 안 이꼽게 생각을 하는 특징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이꼽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듣고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거야. 오케이? 지금 막 나가가지고 나가고 싶은 친구들 있지. 그리고 나가 다닌 친구들 한번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봐봐. 그게 되게 소름돋게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한데 내가 웬만하면 추천을 하고 싶지 않거든. 왜냐면 너무 막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코로나랑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들은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기를 바래. 이거 약간 시청각 자료각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하면서 나가는 그 그냥 유리잔. 얘네들이 그냥 마신 그 유리잔, 그냥 카드 긁는 거, 먹던 땅콩, 그냥 그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걸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시청각 자료다. 경각심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를 뭐 나도 나갔는데 나도 벚꽃놀이 보고 왔는데 언니 이렇게 하네? 언니 너무 미워. 오케이. 너무 뾰족하게 듣지는 마. 이럴 수 있다는 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무서워요.
열받지는 않아. 난 전혀 열받지는 않아. 열받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 감정적이진 않는 것 같아. 유학생 그거는 굉장히 내가 좀 감정적이었어. 너 왜냐면 너무 억울하더라. 억울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자기 본인들이 이제 위험 국가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또 잘하는 유학생들, 잘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더 많은데 싸잡혀서 욕 먹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내가 굉장히 열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열이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그냥 이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린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모르겠어. 내가 진짜 뭐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아니 근데 맞지 않아? 이 경우에는? 응? 뭐 누군가의 목숨이 여러분의 외출로 담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뭐 아예 여러분들 뭐 집에만 처박혀 있어라는 게 아니야. 솔직히 우리 나가서 뭐 셧다운이 강제도 아닌데 한숨 쐬고 싶잖아. 그러면 한적한 데 가가지고 한적한 데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마스크 꼭 착용하고 해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나도 걸릴 수 있잖아. 이거 걸리면 야 있잖아 뒤지게 아프대요 여러분. 미안 반말이 자꾸 섞여 나오네. 짱났나봐. 영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있잖아요. 나중에 미안할 바에는 지금부터 조심하자고. 왜 나중에 걸려서 뒤지게 왜 아파. 감기도 걸리기 싫지 않니?